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 꽃 잘 아실 겁니다. 비가 온 뒤라서 꽃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랗고 큰 꽃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 꽃을 보면 이 꽃잎이 물레방아 돌아가듯 역동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물레나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앞으로 꽃이 필 꽃봉우리고요. 이것은 열매입니다. 개나리꽃 열매를 한방에서 영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레나물 열매가 개나리꽃 열매를 닮았고요. 좀 더 크다고 해서 대영교라고도 합니다. 네, 봄의 어린 잎줄기는 나물로 아주 훌륭하고요. 꽃과 열매를 포함한 지상부를 약재로 씁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을 홍알연 또는 대영교라고 합니다. 맛은 약간 쓰고 찬성질입니다. 네, 이 물레나물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히페리신, 히포포린을 비롯해서 비타민 B, 카로틴, 단백질, 탄닌,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아미노산, 쿠마린, 콜린, 정유성분 등 수많은 유익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레나물은 평간에 효능이 있습니다. 간을 보호하고 간 기능을 개선해줍니다. 간염, 간기능 장애로 인한 두통 등 간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심작용이 있고 고혈압의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의작용이 있습니다. 네, 천연 항생제로 불릴 만큼 각종 염증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궤양으로 악화된 상처, 골문 상처, 축농증, 림프절염, 인후염, 유선염, 편도선염, 중이염, 부스럼, 입안의 염증, 종기 등을 다스립니다. 이 물레나물에 함유된 히페리신, 히포포린 성분은 우울증의 효능이 탁월합니다. 이 물질들은 뇌에서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키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해서 복합적으로 우울 증상을 개선합니다. 그러나 부작용은 아주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약재 이용은 지상부 말린 것을 하루에 20 내지 30g을 달여서 이용합니다. 오늘 물레나물 홍알연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